시간에는 이 내면의 환경, 즉 내면의 환경이라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어떤 뜻이, 어떤 느낌을 품은 상태냐. 그것이 바로 내면의 환경입니다. 그렇죠? 내면의 환경,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건가. 그래서 좋은 뜻이 담겨 있다면, 내 마음 속에. 그러면 내 내면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고, 내 마음 속에 나쁜 뜻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내 내면 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유전자들이 반응을 달리한다. 자, 참,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나의 그 환경이, 그렇죠?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이 내면의 환경에 절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뉴스타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뜻에 반응할까? 그 뜻에 반응한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뜻에 반응한다면, 내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면, 그게 좋은 뜻이라는 것이 있고, 나쁜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은 생기, 생기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여러분의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죠. 우리의 유전자를, 세포 하나하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그건 생기입니다. 그 생기, 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들은 전기로서 살아있을 수가 있고, 우리 생명체, 인간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무슨, 심지어 곤충, 이런 것까지도 다 생기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생기가 어떻게 유전자를 작동시키는지,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담아야 돼요. 확실히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수록 힘을 더 받게 돼 있어. 자, 근데 우선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좋은 뜻, 나쁜 뜻이라고 할 때, 예. 좋은 뜻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쁜 뜻은 어떤 뜻이냐? 뭐, 좋은 뜻만 알면 그 반대쪽이 나쁜 뜻일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좋은 뜻은 어떤 뜻이냐? 그거를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야 돼서. 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은 어떤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이고, 진실된 뜻이고, 선한 뜻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말만 들어도 우리 유전자가 켜지려고 그래. 그렇죠. 진. 진. 선. 미를 우리 유전자들은 대환영이야. 이것을 받으면 유전자가 생기가 넘친다. 그래서 이 진선미 세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된다? 그것은 사랑이 된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 흔히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감동.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의 힘이 우리 유전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꺼져서 죽어 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뜻이라는 것은 그 반대. 결국 무엇을 막는 뜻? 생기를 막는 뜻. 그 생기를 막는 나쁜 뜻들은 결국은 생기와 우리의 유전자 사이를 막는 무엇으로 존재해요? 유전자와, 네? 그 다음에 생기를 막는 뭘로 존재한다고? 장벽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벽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는 뭐가 많이 막혀요? 기가 많이 막힌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 장벽을 더 두껍게, 더 크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증오심, 두려움, 걱정, 근심, 그렇죠, 분노, 이런 것들, 진선미와는 반대쪽이죠. 즉, 사랑과는 반대쪽이야. 사랑의 반대쪽은 뭐예요? 예, 증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 뭐라 그래요? 미워, 그 새끼가 미워. 며느리가 미워,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다. 미우면 뭐예요? 죽겠는 거요. 왜 죽겠는 거요? 길을 막으니까. 네, 길을 막. 네.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다 우리 말 정확해요. 네. 바로 우리 한국 언어는 굉장히 뉴스타트적으로 정확해. 네, 박수. 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미국이나 세계를 돌아.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영어로 하면 길하는 것도 참 표현하기 힘들고, 막힌다는 것도 표현하기 힘들고, 이건 막 정확하게 그대로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장벽 때문에 생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전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 생기를 우리는 이제 생기라고 부르고 이 장벽을 뭐라 부른다? 무슨 기라고 부른다? 살기 또는 사기.
사기. 또는 사기라고도 부릅니다. 사기가 요사하다, 요사스럽다, 나쁘다.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살기 등등한, 그렇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장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생기로 이 사기를 어떻게 해? 사기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마치 어둠을 무엇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려면 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보내면 돼. 예. 빛이 없는 곳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 법칙도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생기를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빛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사기는 어두움이요. 어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어둠이 가득했는데 지금 빛이 비치고 있어.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물러가고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이제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생기라는 것이 우리의 그 좋은 뜻, 좋은 마음, 아,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 아, 뉴스타트 오니까 아, 음식이 안 맛있을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어떻게? 그 이상하게 맛있다. 그래서 오늘 두 그릇 먹는 분 제가 봤어요. 딱 보면 그렇게 밥 많이 안 먹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 맛이 있구나. 뭐 여기서는 또 운동도 하니까 그렇죠? 운동하고 식사하고 하니까 맛이 땡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어미 쥐는 새끼를 어떻게? 품고 있습니다. 아, 새끼를 젖을 먹이고 난 뒤에 다 품어주고 이 엄마 쥐는 또 열심히 핥아줘요. 그런데 이 엄마 쥐는 젖을 먹여놓고 어떻게 품지도 않고 핥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엄마는 새끼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 엄마는 사랑해줘. 자, 여러분. 그러면, 먹는 젖은 똑같아. 먹는 건 똑같아. 그리고 생활 환경도 똑같아. 예. 네. 똑같은데,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 이게 다릅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때는, 우리 때는, 그거 먹는 거 똑같으면 건강 똑같지 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뭐 엄마가 핥아주고 안 핥아주고 뭐 그게 뭐 건강 상태를 상태 차이가 난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 뜻 그렇죠 마음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 버렸단 말입니다 현대의 그러니까 사람을 뭐 취급해 버린 거예요 기계 취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냥 감정이 없는 기계 취급.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실험을 왜 하게 됐냐면 과연 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이 실험을 왜 하게 됐냐고 하면요 우연히 그 어떤 과학자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가서 원숭이를 이렇게 관찰하다가 표범이 나타났어. 표범 싹 와가지고 나무 표범은 땅에서 뭐예요? 나무 위로 어떻게 점프해 할 수 있습니다. 꽉 점프해 나무 좀 낮은 데 있던 원숭이를 한 마리 어떻게 꽉 채가지고 그러니까 원숭이들 얼마나 놀랐어요. 무섭고 그 동료를 또 한 마리 잃었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표범이 가고 난 뒤에 이 원숭이들이 갑자기 모든 원숭이들이 다 서로서로를 어떻게 긁어줘요. 등도 긁어주고 이도 잡아주고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이제 그래서 그 연구를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동료 원숭이를 한 마리 탁 채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원숭이를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확 증가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거든요. 그게 막 확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긁어주고 이잡아주고 하는데 나중에 그걸 또 마취를 시켜가지고 또 원숭이를 붙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보니까 그 원숭이들 중에도 이렇게 이 왕따당하고 서로 싫어하는 원숭이가 있고 그런 원숭이들은 표범이 누구를 채가도 긁어줄 사람 원숭이도 없고 또 자기를 긁어줄 원숭이도 없고 자기가 다른 원숭이를 긁어줄 원숭이도 없어 왜 다른 원숭이한테 싫어해 왜 맨날 뭐예요 맨날 때리고 막 주로 힘센 원숭이들이, 응? 걔네들은 인기가 없어. 근데 이제 좀, 응? 주위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여러 원숭이들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뚝뚝 떨어지는데, 서로서로 긁어줄 상대 대상이 없는 원숭이는 어떻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세포가, 더 빨리 병들게 되겠어. 그거를 딱 그 실험을 보고 난 뒤에, 아하! 실험실에서도 이런 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새끼 쥐들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T세포들을 꺼내가지고 T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미지가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핥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새끼지들 즉 엄마의 뭐를 많이 받는 사랑을 품 사랑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다 누가 핥아주고 그런 새끼지들은 면역 세포 유전자들이 다 활발하게 켜져 있는. 뭘 받은 거요? 사랑을 받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새끼지들은,
면역 유전자들 꺼져 있어.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얘들은 빨리 죽어. 병도 쉽게 죽고.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이 유전자에 그 사랑이라는 뜻,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슨 뜻이요? 사랑이지. 그렇죠. 그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유전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알고 난 뒤에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어. 어떤 궁금증이 생겼게? 엄마지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랑 못 받던 새끼지들에게 사랑이 많은 엄마지를 보내가지고 다 젖도 먹여주고 품게 해주고 핥아주게 하고 또 이쪽 사랑을 많이 받던 지들에게는 뭐예요? 이 사랑 할 줄 모르는 쥐를 보내요. 건강 상태가 바뀌었게 안 바뀌었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탁 담으면 아, 여러분의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실험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떤 과학적 경로를 통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전화를 사면 꼭 어떻게 통화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귀와 핸드폰 사이에 적어도 얼마? 한 뼘. 한 뼘의 거리를 둬라. 한 뼘 같으면 뭐 한 15cm 정도.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예. 네. 핸드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기 제품,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나 모든 전자 제품으로부터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전자파. 근데 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뭐로 존재한다? 파로 존재합니다. 파.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막 그냥 파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파 뭐? 파동. 예.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소리도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소리도 에너지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꽝 하면 저 유리창 다 나갑니다. 그럼 소리는 뭐게? 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파를 우리는 음파라고 부르는. 모든 파가 붙으면 그거는 힘, 에너지가 있다. 파도도 힘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다 파동.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사랑파다라고 부를 수 있어.
그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이 그 당시에는 파동이란 말은 과학이 좀 발달하고 생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가 돼. 이 에너지, 그 에너지의 존재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 그러면 생명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생명력. 그러면 이제 요즘 말 하면 그게 무슨 파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파가 될 수 있다. 생명파. 그래서 모든 그 이런 것들이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기 그러면 뭐예요? 그게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다. 생기를 가지고 이 전기불은 못 켜지만은 이 생기라는 것은 이 전기 차원보다 훨씬 더 뭐예요? 높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강의한 대로 하면 그런 에너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뜻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결국 내면적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 뜻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내면에 마음이 가지는 뜻을 무슨 역이라고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정신력. 그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아침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선적 정 무선적 신적. 네. 아, 이것은 신적 에너지죠. 신인데 자, 이 신에는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 잡신, 악신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을 약간 종교적으로 쪽으로 가면 뭐가 된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정신은 정말 정자의 뜻이 뭡니까? 부드럽다, 정성스럽다, 깨끗하다, 총명하다, 훌륭하다, 최고의 신이야. 그러면 최고의 신이 있으면 어떤 신들도 있다? 핫바리 신들도 있다. 그 핫바리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부른다? 우린 잡신이라고 부른다. 예. 네. 영에도 최고의 영을 무슨 영으로 부른다? 성령이라고 부른다. 예. 네. 핫바리 영들을 뭐예요? 악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성령과 정신의 그 핵심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게 안 흐르게? 흐릅니다. 전기 안 흐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면 전기가 우리의 생명이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생기는 무슨 에너지고 전기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파동으로 존재할 때 이 파동의 성질이 달라요. 파동의 모양도 다르고 아직 특히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파동의 성질도 결정돼. 지금 이렇게 그린 파동은 아주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예. 부드러운 이 정신님의 파동이야. 아시겠죠? 아. 그런데, 나쁜 파동도 있게 없게. 아. 예를 들어서, 파도도 호수의 파도도, 아. 바람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폭풍 에너지죠. 그죠? 집을 막 때려 부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바람도 에너지인데, 좋은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산들바람, 맞아, 산들바람. 아, 산들바람이. 싹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그 산들바람의 파동은 아주 부드러운 파동입니다. 그 산들바람이 호수 수면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 호수면에 무슨 물결이 생겨? 잔잔한 물결. 네, 부드러운 물결. 그래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물결은 어떻게 눈에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 잔잔한 물결이면 아하 바깥에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 이 생기는 에너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 에너지야.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는 호수면과 같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도 아주 좋은 결이 생기면 아하 바깥에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자 폭풍 폭력적 바람이야. 그럼 물결이 어떤 물결이 돼? 성난 물결이 돼. 예, 그런 물결은 파괴적이야. 예,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결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도 전자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그 어떤 전자파냐? 아주 부드러운 전자파냐? 아니면 막 들쑥날쑥, 예? 날카롭고 그런 전자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말은 결국 뭐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유전자.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단풍이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을 쫙 받아들이고 있어. 정신적으로 참 좋은 아름다움. 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은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면 우리 몸에 우리의 뇌에도 뇌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같이 좋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뇌파가 어떻게 해요? 좋은 파가 돼.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무용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힘이 있다. 왜? 내가 우울해, 내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을 때 그런 좋은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우와! 박수가 나오고 그 박수치게 하는 즉 꺼졌던 엔도르핀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우리 뭐 노래가 밥 먹여주네 하잖아. 맨날 밥밖에 생각하네. 밥보다 뭐가 더 중요해? 힘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씀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그것이 들어와야 진짜 사는 거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여러분이 성경을 저절로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진리라고, 진리.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강의를 들으면 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도 어떻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벽이 어떻게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들으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야, 하나님 겁나네. 오히려 유전자 어떻게 돼?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유전자가 꺼지는 공부를 해봐야 그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다. 그래서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가까워질수록 가깝고 진짜로 가까워야 하는 거 있어요. 진짜로 가까워야 하는 거. 진짜로 가까워야 하는 거를 어리광이라 그럽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어링장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엄숙하게 나와. 똑바로 살아. 유전자 다 꺼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뭐요? 마시라. 어리광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때를 써도 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가 되면 바로 요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 아, 참 좋다. 예.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분이 뭐 전원 코드 갖고 댕기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꽂아놓으면서 충전시켜요.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기 충전시키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충전 안 시키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도 전기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언제 충전시켜요, 여러분? 그럼 저는 코드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어떻게 충전시키죠?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전기가 들어있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전기, 현미밥을 먹으면,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그 현미밥이 소화되면서 그 현미 속에 있는 전기가 전기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네, 전기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현미, 감자, 국수, 과일 속에 다 전기가 들어있어. 그 전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웠다고, 배웠는데도 몰라. 그 선생님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 전기가 왜 그런 음식 속에 그 쌀이나 감자나 과일이나 이런 속에 전기가 들어있을까? 그 전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전기가 오는 곳이 태양입니다. 태양 광선이 바로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기계로부터 나오는 것만 전자파가 아니고 뭐예요? 태양은 발전소예요. 그 전자파가 햇빛이라는 것이 뭐예요? 햇빛. 그게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파는 해로부터 오는 전자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전자파는 그 주파수가 달라. 아시겠죠? 빨주노초파남보. 그 색깔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는 그 주파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도 옵니다. 그게 전자파의 일종이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광선 찍죠? 그게 태양광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여성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자외선. 뭐 생긴다고? 잡티 생긴다고. 잡티. 그 자외선, 그 태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햇빛 안 쪼이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얼굴에도 뭘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그게 다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왜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왜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그러냐면 다 그 주파수의 뭐예요? 주파수가 달라서 그 다른 주파수마다 전자파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 같은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광선 같은 전자파는 너무 에너지가 세. 세가지고 그냥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은 사람 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하니까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태양에서 X광선만 내려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림자 있을까 없을까? 그림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며칠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네. 왜 그래요? 그 전자파니까. 강력한 전자파니까. 그 전자파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부터 어떻게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 왜? 엑스레이. 엑스광선을 암 덩어리에다가 쪼이면 어떻게?
암세포 유전자 다 망가뜨려가지고 암세포 다 죽어버려. 문제는 암세포 유전자만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문제죠. 정상세포 유전자 다 망가뜨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안 쪄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찍어보자 그래. 심전도 찍어보자 그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전기의 그 파동이 어떤 모양인가? 아주 뭐요? 부드러운 모양인가? 아니면 뭐요? 이런 모양인가? 이걸 알아보려고. 그래서 나쁜 모양이면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 나쁜 모양? 그 나쁜 전자파, 그 심전파라고 그래. 심전파가 오랫동안 흐르고 있으면 결국은 심장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힘들고 세포들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 그 심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뇌도 마찬가지. 뭐 찍어봅시다. 뇌파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뇌파가 좋은 뇌파면, 자, 뇌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뇌파면, 부드러운 뇌파면, 야, 여기. 야, 이게 이제 베타파라는 거야. 베타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파를 찍으면 베타파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알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파. 자, 알파파하고 베타파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달라요? 알파파는 베타파보다 어떻게?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조금 느립니다. 베타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주파수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부드럽다는 것은 이거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여기는 어떻게? 다 부드러워. 이 알파파가 흐를 때 유전자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투병, 이 질병 투병을 하고 계실 때 꼭 항상 유지해야 될 뇌파가 어떤 뇌파다? 알파파다. 그래서 그럼 알파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알파파가 돼. 그래봐야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알파파가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아름답다는 걸 느껴야 돼. 그러면 뇌파는 저절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해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베타파는 알파파는 아주 부드러운 파고, 그래서 부드러운 파가 되려면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면 돼? 정신님이 들어오면 돼.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돼. 그렇죠? 근데 이 베타파는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베타파가 될까? 예. 네. 잡신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잡생각. 짜증나. 그게 잘 풀려야 될 텐데. 그 새끼 때문에 그게 일이 안 되네. 이걸 어쩌지, 자식아? 뭐, 그리고 또 딴 생각해도 그것도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짜증날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까칠해져요. 그래서 저 베타파를 저는 까칠파라고 그래요.
보기에도 까칠해요, 안 해요? 네, 날카롭잖아요. 예. 네. 근데, 저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무슨 파라 그러냐.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파. 이 감마파는 언제 감마파가 생기냐 하면, 감마파가 생기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올바른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뇌파가 어떤 뇌파가 되냐면, 그러니까 베타파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뭐예요? 알파파, 닮은파가 가끔씩 나와야 나와요. 나오는데 베타파는 저런 거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뚜껑 열렸다 그래. 뚜껑 열려. 예. 네. 그래서 뭐요? 아, 아. 예. 네. 그래서 막 판단력이 없어. 막 아무거나 뭐요? 아무거나 비싼 거 있으면 들고 어떻게? 테레비도 막 발로 차가서 부셔버리고 막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돈만 손해봤네. 그렇게 판단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뇌파를 바꾸는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를 그거를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면 우리는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박수. 그러니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생기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질병 자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소위 자연 치유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힘이다. 힘. 그래서 여러분 감마파는 어떤 경우에 돼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조금 부끄럽지만은 저도 컴퓨터 하나 던져서 박살내봤다고. 누구 때문일까? 그거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집 사람도 녹록지 않거든. 뚜껑이 어디가요? 확 열려버려. 그래서 그거 컴퓨터도 하나쯤 깨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이 감마파가 되도록 하지 않아야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이렇게 되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파가 있어요. 이런 파를 시타파라고 부릅니다. 시타파가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에 빠진 상태? 최면에 빠진 상태. 네. 네,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파파라야만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저거는 에너지가 너무 뭐예요? 너무 약해. 속도가 너무 늦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슨 파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여러분 뇌 이 파가 퍼져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깨 있을 수가 없어. 수면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파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파파가 되고 싶다 해봐야 내가 내 뇌파를 알파파로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와야 돼?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파는 무슨 에너지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요? 그건 전기 에너지지. 전기 에너지는 정신적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 불러요?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중에 한 가지예요. 원자력 이런 건 다 물리적 에너지야. 전기 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중력 이런 건 다 물리적 에너지고 아름답다. 감사하다. 정말 이것은 진리다. 그 진선미에서 이 물질들은 기계들은 진선미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 그러나 우리 생명체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진선미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사랑 에너지 즉 영적 에너지, 다른 말로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뉴 스타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뭐한다? 지배한다. 이 철칙을 알아야 돼. 물리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착 변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아, 용서하자. 내가 막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러다가 아, 이해하자. 얼마나 형편이 나빴으면 그런 짓을 했겠냐? 내가 이해하자. 라는 그 생각으로 탁 바뀌면 여러분의 뇌파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런 새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막 감마파까지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제일 많은데, 세계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맞는데, 자살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마파였어요. 판단력이 마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자꾸 누가 내 뒤에서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 죽어버리라고. 이 세상 살았으면 뭐해? 딱 죽으면 끝나는 거야. 살이 판단돼야 돼. 팍 뛰어버려. 뛰어놓고
띄워놓고 그 다음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모르면 흔히 교회에서들 교인들이 하는 말,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까 모를까? 알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고 싶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 몸에 이 흐르는 뇌파, 심전파, 근전파, 근육에도 흐르고 있고 우리 장에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막 장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장이 막 경련, 그거는 나쁜 전자파가 흐르면 여러분 갑자기 나쁜 전기를 통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정신병 환자들 병원에서 전기 치료할 때 대놓고 전기를 탁 통과하면 이게 굉장히 나쁜 전자파가 딱 이렇게 된다. 그런 전자파가 장에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빡빡해서 그것을 위경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통증도 그런 너무 두렵고 너무 화가 나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 미운 마음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 생체 전자파,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일컬어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 생체 전자파가 아주 나쁜 파가 되면 그렇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증세, 뭐 통증, 두통, 뭐 배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함께 알파파로 풀어지면서 통증도 어떻게 싹 눈 녹듯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구나 알고 보니까 마음이구나. 그런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뇌파구나. 그런데 뇌파를 지배하는 것은 뭐구나? 영적 에너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반은 나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를 모르면, 온갖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뭐가 좋다, 뭘 먹어봐라, 뭐, 차가버섯이 어떻고, 뭐를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심지어는 오줌까지 마시고, 막, 강아지 구충제를 안 먹나, 막,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 생기하고는 거리가 뭐래야 뭐래. 힘에는 전혀 관심이. 자기 마음 상태를 회복시켜 장벽을 허물라는 생각 이런 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배워가지고 박수도 맨날 치고 함성도 질러놓고 또 딴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은. 가자. 그 딴짓 하는 사람들 치고 좋아진 사람들 있어요, 없어? 없어요. 왜 안 좋아지고 나빠질까? 생기하고 이 영적 에너지하고 인연을 어떻게 끊어버리. 그럼 아직 시작. 그래서 뭐를 온갖 건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의 핵심은 뭐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
근적 사랑의 힘이다. 이거의 핵심을 딱 맞춰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핸드폰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너무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상당히 에너지가 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뇌로 들어가거든요. 뚫고 들어가서 그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화기를 많이 자주 쓰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문자를 주고 받는 게 참 그거는 건강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유전자와 접촉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그건 전자파 에너지야. 그건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끝에 가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자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영적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내 몸이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뇌파, 신전파 이거를 전부 통합하면 무슨 전자파가 되냐면 그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타트의 근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 우리 뇌가 있고 이 뇌에서 뭐가 나와? 뇌파가 나와. 뇌파. 그러면 이 뇌파의 종류가 달라. 우리는 무슨 파를 원해요? 알파파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데 알파파가 나오려면 무슨 뜻이 들어가야 돼? 좋은 뜻, 진선미, 그렇죠? 이 무조건적 사랑, 사랑의 뜻이 들어가야 한다. 나쁜 뜻이 들어가면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 여기서는 이쪽은 알파파. 이거는 거짓, 악, 더러움. 분노, 증오, 이게 다 포함한 거죠. 들어가면 뇌파가 베타파가 되고 이쪽에서 들어오면 그럼 여기는 이 진선미는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성령. 이쪽은 뭐예요? 악, 악령. 성령의 핵심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악령의 핵심은 뭐다? 조건적 사랑. 다. 그래서 그것이 뇌에 들어오면 뇌파가 달라져. 좋은 뜻이 들어올 때는 좋은 뇌파, 알파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으로 신경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게 돼요. 그런 뇌파를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유전자를 치유한다? 결국은 무엇이? 성령이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친다는 그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지, 뜻.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이 교회 아직도 안 나가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구 박사 가만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그거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삐딱하게 믿으면 대부분 다 삐딱하게 믿고 있어요. 삐딱하게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교회 새벽기도 안 나가면 뭐예요? 재미없다. 11조 안 내면 뭐예요? 암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 탁 걸리고 나면 11조를 잘 내릴걸. 이런 식으로 믿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내 파가 무슨 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파파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 가서 맨날 머리만 복잡해진다. 성경을 봐도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항상 설교 듣고 나면 어떻게 내 어깨에 뭐예요? 짐만 잔뜩 지고. 네. 교회 갈 때는 가볍게 갔는데 나올 때는 뭐예요? 아이고 뭐예요? 힘들어. 이렇게 조건적으로 배우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병자를 고친다는 말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정확하게 같은 말. 정확하게 같은 말.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 나도 교회가 어떤 데서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 해놓고는 또 뭐예요? 낫고 싶습니까? 그래놓고 뭐예요? 또 엉뚱한 짓 한다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는 것을 좋아해요. 말씀이 병자를 고친다는 게 이게 저처럼 설명을 자세하게 쉽게 해서 이해를 안 시키면 사람들이 이해를 뭐예요? 그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거를 설명을 어떻게 잘 못해서 그래요.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영적 에너지 그 자체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니까 자꾸 병 낫는 방법은 따로 있고 말씀은 또 어떻게 해요? 병 낫는 거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여기서 신앙의 괴리가 생겨버려. 예수님은 곳곳에서 어떻게?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병자를 고쳐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2부 세미나 가면 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병자를 고쳐주시네. 나 같은 놈도 그렇다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나 같은 놈 그래도 여러분 중에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 그래야만 변하니까. 그래야만. 몽둥이 아무 때려서 변한 건 변한 게 아니래도요.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네, 속이 시원.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만 받아들이면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 그토록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머릿속에 탁 넣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결국 우리 뇌에 들어오면 뇌파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저는 이렇게 교회 잘못 나가면 저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워버려요. 그래서 교회 나가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마다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강할까 안 할까? 다 건강하죠. 그래야 아하.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이 세계 교회가 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에 처한, 이 교회가 위기에 처한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느냐,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딱 와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서 TV를 보시더라도, 이제 더러운 꼬라 꼴 좀 그만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요즘 정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제쳐놔야 돼요. 추씨가 어떻고 윤씨가 어떻고 막 너무 관심 가지지 뭐예요? 마세요. 일단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전부 어떻게 돼요? 예, 네. 베타파 돼버려.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왜 아까운 시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은 철저히 알파파를 유지하는. 그래서 다. 좋은 자연 프로그램. 정치하는 사람도 알아서 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분 나빠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광화문으로 뛰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예. 네. 일단 내 병부터 뭐예요? 낳고 봐야 돼.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속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저도 의도적으로 안 봐.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저는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알파파를 유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어떻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 유전자를 켜드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할 것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